반갑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파이썬 GUI 프로그래밍이란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영상의 대부분 마무리가 코드를 완성한 뒤에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코드를 실행하는 것인데요. 코딩한 사람만 쓴다면 소스 코드 형태로 가지고 있어서 필요할 때 실행해서 쓰면 되지만 이것을 코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그것을 GUI로 그래픽화해서 사용자에게 친화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면 좀더 좋겠죠. 그런 작업을 쉽게 할수 있도록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TK 인터입니다. TK 인터페이스의 줄임말인데요. 이것 말고도 많은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사용하기에 매우 쉽다는 점 때문입니다.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든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만들어갈 몇 개의 영상을 모두 보신다면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뚝딱 만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GUI란 무엇일까요? 그래픽컬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드를 그래픽화해서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만든 환경이라는 뜻이죠. 간단하게 3 곱하기 4를 계산하는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것을 코드로 작성해서 푼다면 이런 식으로 코드를 구성해서 풀면 됩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를 알고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너무나도 간단해 보이는 코드죠. 문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떤 내용인지 알기 어렵겠죠. 반면 윈도우 10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계산기는 어떤가요? 프로그래밍 언어를 모르는 사람이라도 저 기호들의 의미와 숫자에 익숙하기 때문에 저기서 좀 형식이 달라지더라도 쓰는데 전혀 무리가 없을 겁니다. 이런 걸 GUI 프로그램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너무나도 당연하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소스 코드만 작성하는 것보다 GUI 프로그램으로 만들게 되면 모르는 사람도 쓸수 있게 겉모습을 만드는 작업이 추가되기 때문에 일이 더 어렵습니다. 특히 초보자 입장에서 소스 코드 만드는 것도 버거운 일인데 겉모습을 치장하는 것은 사치처럼 느껴질 겁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작업을 그나마 쉽게 할수 있게 도와주는 TK 인터 라이브러리가 있으니 조금만 공부해서 초보자인 우리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GUI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의 겉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겉모습의 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프로그램을 켰을 때 생기는 전체 창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진 위젯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젯은 부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전체 창을 하나의 장치라고 본다면 위젯은 그 안에서 세부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품이 되겠죠. 컴퓨터를 전체 장치로 비유하자면 연산을 해주는 본체, 그래픽화해서 내용을 보여주는 모니터, 각종 명령을 입력할 수 있는 키보드, 마우스를 부품으로 볼수 있겠죠. 다시 프로그램으로 돌아와서 오른쪽의 계산기 같은 경우는 숫자 버튼, 곱하기 버튼, 결과가 출력되는 창 같은 것들을 부품, 위젯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GUI 프로그래밍의 대망의 첫 번째 시간이다 보니 가장 바탕이 되는 전체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이나 위젯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기능, 옵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전을 펴놓고 줄줄 읊어주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할 기능에 대해서 처음에 전체적인 리뷰를 하고 그것을 실습해보는 형식으로 앞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상에 등장하지 않는 추가로 필요한 기능, 옵션 같은 경우는 구글링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GUI 프로그래밍을 아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단계에서 기본적인 것은 할수 있는 단계까지만 안내해 드린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두가 길었네요. 창과 관련된 함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kinter 라이브러리를 코드에서 쓸수 있도록 들고 와줘야 됩니다. tkinter에서 별표를 import 하겠다라는 코드의 뜻은 tkinter에서 제공하는 함수를 모두 들고 오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습을 할때 어떤 느낌인지 좀더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창을 만드는 것은 TK라는 함수로 할수 있습니다. 만들고 나서 어떠한 변수로 저장해줘야 나중에 다른 명령들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변수로 저장해줘야 됩니다. 창을 만들었다고 해서 화면에서 바로 볼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행을 해줘야 볼수 있습니다. 그 명령은 창을 저장한 변수 뒤에 .mainloop 함수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창이 생성될 거고요. 여기까지가 창을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코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옵션인데요. 창의 크기, 제목 등을 옵션으로 정해줄 수 있습니다. 창 안에 생기는 위젯의 전체 폰트도 미리 정해줄 수 있습니다. 모두 창이 저장된 win이라는 변수 뒤에 .geometry, .title, .option, add 같은 함수를 통해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폰트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폰트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그렇습니다. 기왕에 프로그래밍 하는 거좀 글자를 크게 보면 좋겠죠. 이렇게 창을 만들 수 있는 명령어를 알아봤고요.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해 보시죠. 먼저 TK inter 라이브러리를 들고 오겠습니다. from TK inter import 별표. 그래서 요거를 실행을 하게 되면 TK라는 명령어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시 끄고 한다고 해볼게요. 원래는 파이썬에서 기본적으로 TK라는 함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from TK인터 import 별표를 했기 때문에 쓸수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그냥 요거 없이 다시 껐다가 import TK인터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다면 얘를 쓰기 위해서 일단 요거를 실행을 해볼까요? 요거를 실행하면 마찬가지로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TK inter 안에 있는 함수라는 걸 알려줘야 되는 거죠. TK inter .tk라고 하면은 제대로 실행이 됩니다. 물론 이게 뜨는 건 아니지만 오류가 발생하지 않죠.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import TK inter로 import를 해주게 되면 앞에 TK inter 라이브러리를 앞에 붙여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면 그냥 tkinter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앞으로 tkinter 안에 있는 여러 함수를 사용할 건데 tk 말고도요. 그걸 할 때마다 tkinter를 안 붙여줘도 그냥 쓸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import tkinter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되는지 알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코드를 참조할 때 import tkinter로 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사람들이 쓴 코드를 가져와서 나에게 맞게 바꿀 때 어떤 코드인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자면 요거를 리스타트를 할게요. 다시 지우고 from tkinter에서 별표를 하고 처음에 창을 생성하는 명령어 tk를 해봤었죠. 근데 이것을 그냥 실행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변수로 저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뒤에다가 뒤에 이 창에다가 명령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요게 창을 생성하는 그런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리고 요 창을 생성하는 명령어만 내렸다고 해서 그 화면에 창이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그 창을 비주얼라이즈 하기 위해서는 이 창을 저장한 win이라는 변수 뒤에 main loop라는 함수를 걸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창이 실행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코드와 요 코드가 있어야 창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화면에 뜰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을 하면은 뭐안 나온 것 같지만 창이 생성됐습니다. 이렇게 작고 귀여운 창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일단 요 TK라는 타이틀이 되겠고요. 요걸 좀 바꾸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창이 너무 작기 때문에 요 창의 크기를 좀 키워주면 좋겠죠?
그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끄면은 되고요. 이제 이 창을 생성하는 것과 실행하는 것 사이에다가 옵션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in이라는 변수에다가 geometry라는 함수를 걸어주게 되면 크기를 바꿀 수 있는데요. 문자열 형태로 가로 곱하기 세로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500 by 500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이 500이라는 것은 500픽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이렇게 큰 아까보다 좀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서 뭐 가로를 좀더 키워볼게요. 500이었던 걸 1000으로 한다면은 가로만 이렇게 좀더 길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창을 저장한 변수 뒤에 geometry 함수를 걸어주게 되면 크기를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창의 제목만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win의 title이라는 함수를 걸어주면 됩니다. 되게 명령이 되게 직관적이죠, 이름이. 타이틀에다가 어떤 거를 해볼까요? 그냥 템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까 tk였던 것이 tmp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까 옵션들을 알려드렸는데요. 나머지 하나는 전체 폰트였습니다. 그 명령은 좀 앞에 명령들보다는 복잡한데요. win이라는 창을 저장한 변수 뒤에다가 옵션 add라는 함수를 걸어줍니다. 어떤 옵션을 바꿀 거냐? 별표 폰트라는 문자열 이렇게 넣어주고요. 요거를 바꿀 거다. 어떻게? 쉼표로 해서 맑은 코딕 25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폰트를 맑은 코딕 25, 뭐 다른 글자체를 써도 되겠죠. 어쨌건 글자체 폰트 크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전혀 바뀐 게 없죠. 그나마 글자라고 할수 있는 것은 요 제목인데 제목의 크기도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다음 시간에 좀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가 이창 안에다가 위젯을 만들게 됩니다. 버튼이나 입력창 같은 것들을 이 안에 집어넣게 될 텐데요. 그것에 들어가는 글자 크기를 이렇게 미리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요. 미리 한번 버튼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되는지 봐볼게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는 코딩은 기억을 안 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다음 시간에 할 거기 때문에. 버튼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버튼이라는 함수로 만듭니다. win이라는 창에 만들 거다라고 하고, 텍스트는 버튼 뭐 이렇게 될 거고, 버튼이라는 객체에다가 팩 함수를 넣습니다. 이렇게 두 줄만 집어넣게 되면 버튼이 생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세팅해 놓은 이 맑은 코딕 25 사이즈, 25 크기의 맑은 코딕 글자체는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만들 다른 위젯에도 이 폰트가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폰트는 어떻길래 요걸 세팅하냐? 자, 요거를 주석 처리를 하면 요게 실행이 안 되겠죠. 실행을 해보면 매우 작게 버튼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이렇게 작은 버튼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좀 크게 해서 보는 게 편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미리 옵션을 지정을 해놓고 사용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창을 만드는 것을 해봤는데요. 그 창을 생성하는 명령어 tk 그리고 그것을 어떠한 변수에 저장해 줘야 된다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건 지울게요. 그리고 그 명령어를 아그 변수를 main loop라는 함수를 통해서 실행해 줘야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 창의 옵션 같은 것을 지정해 줄수 있다. 그리고 그 기능과 명령은 이런 것이 있다.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좀더 옵션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면 구글링을 통해서 할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창의 색깔을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구글에서 TK 인터 TK 뭐 해놓고 그냥 창 색깔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거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TK로 만든 창의 변수가 여기서는 app라고 돼 있네요. app에다가 configure라는 함수로 걸어주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복사를 해서 들고 와서 이거 app를 win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컬러를 레드로 하겠다, 빨간색으로 바꾸겠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 보면 창이 빨간색으로 되는 걸볼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령어를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 그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검색해서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기서는 전체적인 틀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